본인은 몰라. 둘째가 본인한테 복덩이야. 네. 근데 둘째는 아토피 관리 잘해줘. 네. 피부 관리, 피부관리요. 기관지하고 기관지? 좀 약해. 그러니까 예민해. 그리고 둘째가 눈치도 빠르고. 네. 눈치도 그러니까 EQ가 빠르고. 좋은 거야, 걔는. IQ보다 EQ가 좋아서 재주 같은 거 가르치면 좋아. 빨라, 습득력이. 사람 심리를 빨리 파악하지. 응? 그리고 큰애 같은 경우는 어디다 잘 빌어줘야 돼. 얘는 외골수야. 맞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지가 지고집에 딱안 꺾여. 그리고 걔는 몰라. 그 언어를 많이 발달시키면 좋아. 외국어 같은 응. 거요. 그러면 쟤는 그런 걸로 다 성공할 수 있어. 말하는 게 또박또박 하는 게, 네. 근데 쟤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응? 미술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지,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남을 가르치고 움직일 수 있어. 네. 응? 내 놈은 걔한테 좋아. 그리고 애들 앞에서는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마. 응? 본인에는 그냥 말하는 것도 싸우는 것 같아. 맞아요. 응? 말하는 것도 싸우는 것 같아요. 성격이 둘다 그래서, 예.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그죠. 마이너스야. 응? 본인 속 터져서 소리 팍 질린단 말이야. 네. 남편한테도. 네. 그럼 남편은 가만히 안 있거든. 네. 똑같이. 똑같이 질러요. 둘다 불이라 그래. 네. 아. 왜? 남편도 못 담아둬, 가슴에다가. 근데 본인도 조금 한 테프만 참아줘야 돼, 본인이. 그 뒤에서 쏴야지. 앞에서 쏴붙이니까 끝이 없지, 본 둘이는. 둘 다, 아, 성격이. 강해. 네. 근데 하나가 죽어줘야지. 무릎 수술도 본인 할게 아니었는데도 그래요. 아팠잖아, 솔직히 네. 허리로. 근데 허리가 더안 좋았었어. 네. 허리가 계속 안 좋아요. 이게 디스크처럼 있어서 그래. 아. 이게 눌리니까 자꾸 다리에 힘이 더 들어간 거야. 네, 아. 허리는 그전부터 원래 안 좋았는데, 무릎은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뭐 사주 때 많은 거야, 그것도. 그리고 본인 애들은 어디 이렇게 잘 빌어야 돼. 본인도 예민한 사주란 네. 말이야. 그리고 본인은 어떨 땐 꿈으로 느낄 때도 있고, 뭔가 느껴질 때도 있고, 남편이 거짓말하면 잘 잡아내고.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아. 본인이 딱 떠본단 말이야. 걸려. 못 넘어가고 본데, 본인이 그거를. 나와야죠, 말이. 나오고 해야죠. 그래서 본인 겉은 밝은데 본인은 우울증이 있는 거야. 남편이 좀만 날좀 이해해줬으면 좋을 때가 있어. 그리고 본인 애들은 왜 부부 생활이 별로 없어져, 자꾸? 잘 아는 연례 행사 같은 거 그런 거죠. 본인도 밀어내는 거 많아. 예, 네, 귀찮아요, 싫어요. 그럼 남편은? 지가 알아서 해야죠. 나같이 바람 피라는 거지? 그건 또안 되죠, 안 되겠죠? 힘들잖아. 예, 네. 걸리면 죽죠. 죽지? 예. 근데 저 남편은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맞아요. 근데 본인 그러잖아. 나가서 놀아. 놀지만, 본인 말대로 이제 어디서 노는지만 알려줘. 그치. 행성지 알아야 되니까, 예. 근데 걸려, 몇 번씩. 그래서 본인은 이 가물들 좀 재워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몸으로 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자꾸. 맨날 어쩔 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이 뒷목에 맨날 뭐가 붙어 있는 것처럼 뻐근해. 이 다리부터 어쨌든 타고 올라가.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 수밖에 없어. 이런 게 가물, 그렇다고 무당되는 건 아니야. 네. 본인은 무당은 못 돼. 그래요? 하고 싶어? 아니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가물은 있어. 네. 근데 이걸 잘 테스트를 잘 받아. 안 그러면 내가 자꾸 몸으로 칠 거야. 내가 이걸 못 잡아놓으면 둘째가 잡아가는 거야. 안 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게 본인 어째 들러오면 본인 딱 17살 때부터 이게 본인한테 들어온 거야. 그리고 본인도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본인이 공부를 안 했단 말이야. 공부는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놀아야죠. 놀아야죠. 응? 하긴 놀았잖아, 솔직히. 네, 많이 학교 갈 놀았죠. 때도 네, 놀았잖아. 책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게 내가 할 양이야, 본인도. 풀어내야 되는.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도 졸업은 했잖아. 네. 간신히 졸업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거는. 공부를 아예 안 했으니까, 솔직히. 네, 공부를 근데 해본 본인 적이 말대로 없어요. 가잖아. 나는 학교는 도장은 찍고 나간다고. 네. 딸도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나중에. 근데 공부는 못해도 될것 같아요, 저는. 다른 재능 있으면 다른 거 하면 돼.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시키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능을 펼치다가 쳐나가면 본인처럼. 그러면 안 되지만, 그건 안 되지만. 그래서 본인이 이걸 잘 막아놓든지, 신을 잘 접어놓든지, 이거는 본인이 풀어내놔야 돼. 그래야지 이게 애들한테 안 가는 거야. 왜 본인도 느껴지는 게 있고, 꿈으로 보는 게 있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게 진짜 신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무척대고 신 받는 게 아니라. 그쵸. 네, 그거 그래서 테스트를 받아봐야지 본인 같은 경우는. 안 그러면 내가 몸을 세 번, 네번 내가 살로 다 떼어야 돼. 내가 다리도 이게 수술할 게 아니라니까. 이게 나한테 급성으로 온 거란 말이야, 네. 염증이. 응? 이제 그런 것들이 네. 본인한테 자꾸 몸으로 치는 거야. 아. 응? 그 남편은 주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응? 특히 올해 네. 4, 6, 8월 달 특히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응? 하고는 있어요. 조금씩 뭘 하나 봐. 투잡을 하기는 해요. 응. 근데 얘기를 잘안 해서 서로 대화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죠? 네건네건내건내 거. 예, 서로 뭐안 돌아 전화도 잘안 하고 그래서. 근데 남들 보면은 부부가 좋은 줄 알아. 왜 남들 앞에서는 저걸 하지 않으니까. 응? 근데 이게 본인도 마음에 그냥 내려놓은 거야, 본인이. 이제 싸우기도 싫으니까. 예, 애들도 컸고 이제 보는 애들 보기도 좀 그러니까. 응? 왜더 싸우지? 아유, 너무 싸웠어요. 너무 싸워서 이제 안 싸워도 될것 같아요. 응? 이제 안 싸워도 될것 같아요. 그 본인은 뭘또더 배우고 싶은 건 없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직장을 계속 다니긴 힘들 것 같고. 아직은 완전 다 내려놓은 건 아니잖아. 네, 그만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병가 아니야? 예, 휴직 처리돼 있는 거라 6월 달까지. 좀더 다니는 게 낫지. 근데 일이 좀 고돼서요. 일이 고돼서. 근데 월 돈으로 그래도 많이 받잖아. 뭐 그래도. 본인 쓸만치는 벌잖아. 동기 애들 그래도. 가르치고. 나와서 딱히 지금 할게 없어, 네, 솔직히. 할게 없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근데 하고 할게 없어서. 그래서. 아니면 다니면서 심리학 같은 거좀 배워봐. 아니면 타로를 배우든지. 사주 심리 명 이런 거요? 내 명리는 못해, 머리 나빠서. 그러니까 싫어요. 아, 딱 말하고도 딱 머리에서 이건 아닌데 이랬어요. 근데 타로는 본인이 재밌어 할수 있어. 왜냐면 신을 풀수 있는 일이야. 네. 그리고 사람 보면 본인도 반은 반무당은 돼.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잘 풀어서 잘 내려놔야지, 내려놓든지 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근데 원래 대물림 되는 그쵸. 거죠. 그때 내가 둘째 예민하다고. 첫째는 지고집이 있어서 이런 게 없어. 근데 둘째는
걔는 예민하고 EQ가 좋은 거는 감성선을 자꾸 에에에. 건든다는 거야. 그럼 걔를 건들면 재밌거든. 본인도 감정의 기복이 많은 사주란 네, 말이야. 많아요. 네. 응? 그러니까 본인을 건들면 재밌어. 신이. 그리고 건드리는 데는 반응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째를 건드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첫째보다 둘째에 대해 더 집착이 네. 그런 거 맞아요. 걔는 어디 가서 이쁜 짓은 해. 네. 그러니까 이쁨 받는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네. 귀신들도 그런 애들이 더 좋지. 큰 애는 지고 집대로 할 텐데 안 들을 텐데 말을 귀신 말을. 지 혼자 그냥 예, 응. 지귀딱 닫고요. 맞으면 예. 딱 그것만 봐 걔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매정한 거야. 큰 애는 말도 조금 고쳐줘야 돼. 이 말하는 게 잘못 들으면 친구들이 잘못 들으면 싸가지 없을 수 있어. 아, 오해할 수도 있구나. 응. 걔는 그런 마음이 없어. 네. 근데 말투가 지가 싫으면 얼굴 표정이 탁 변하거든. 예, 딱 드러나, 예, 드러나요. 그게 애들 앞에서도 한 번씩 그리고 엄마는 걔한테 너무 구박하지 말어. 말을 탁탁 쏠 때가 있어. 작은 큰애한테는. 네. 내가 이기려고 그래서 그래. 아. 내가 쟤를 꺾으려고 하는 게 있어, 엄마가. 은연중에 나와.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말잘 들으면 제 말,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야. 신랑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어쨌든 싫어요. 성격이. 네. 근데 그잖아. 걔가 뭐 틀린 말을 엄마한테 막 웃기고 그러진 않는데, 네. 근데 지가 이해가 돼야지 걔는 인정을 해. 근데 엄마는 벌써 말로 탁 나가버려. 그럼 걔가 이해가 안 되지. 그럼 그거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엄마는 쫙! 그런데 네. 어떻게 인정하라고. 그럼 싫지, 걔는. 그렇겠죠? 근데 작은 애는 자기가 맞아도 엄마한테 맞히기 때문에, 네. 내가 잘못했어. 바로 나와. 네. 맞아요. 근데 걔는 때릴 수가 없어, 그래서. 뭘 혼낼 수도 없고. 왜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혼내? 네. 사는 법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가 사는 법은 더 좋은데 네. 걔는 풍파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 인간 풍파든지 지가 지한테 엄마도 본인도 본인한테 치고 들어오니까 이걸 엄마가 처단을 잘해줘야지. 그래야지 내 집안에 우환도 없는 거고 부부는 어쨌든 본인네들은 그냥 말로만 부부야. 근데 서로가 서로를 경계선만 안 넘으면 된다고 하거든. 예. 맞아요. 이거 올 때까지 벌써 거의 7, 8년이 넘은 거야. 응? 진짜 3, 4년은 개처럼 싸웠어, 많이. 막 문도 부수고 막다 했죠. 응. 네. 근데 내가 본인이 조금만 졌으면은 살림살이 안 부셔. 내가 그땐 항상 신랑이 져줬어요. 제가 탁 눈이 돌면, 근데 걔도 도는데 같이 그렇지. 도는데 그 속이 많이 썩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어쨌든 저는 아까도 얘기한 남편 착한 거라고 그래도 본인도 성격 더러워. 그런가요? 조금요, 조금. 착하면 바보잖아요, 요새 세상에. 남편은 눈에 살기가 있는 거고 한 번씩 예, 눈, 변하는 거야. 네, 확 돌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예. 확 돌더라고요. 본인도 몇번 경험했어. 참다가 한번 탁 터지면 앞뒤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몇번 보니까 본인이 이제 안 하는 거야. 그러는 거지, 이제. 네. 저러다가 뒤지겠다고 누가 하나 죽어. 네, 막 진짜 칼도 막 꺼내고 그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남편은 그 살을 잘 벗겨줘야지. 그리고 내가 자는 서로 간에 이제는 몰라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가까워질 수는 없어 둘이. 근데 이거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서로가 외로운 거야. 아빠도 아빠대로 외로운 거고, 엄마는 엄마대로 외로운 네. 거고. 근데 두 분이 노력을 안 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외로운데, 아, 또뭐 이렇게, 뭐, 또, 본인은 다가오는 것도 네, 싫고, 다가오, 그런 솔직히. 건 싫어. 다가오기 싫고, 다가오는 것도 별로고.
그럼 이게 어떻게 부부냐고. 친구처럼 지내면 되죠. 아, 살만큼 내가 그러잖아. 살았으니까. 예, 네, 살만큼 남 남편 살았으니까. 그 나가서 바람 피고 안 들어오고 하면 그 꼴은 또못 그건 안 보잖아. 되죠. 큰일 나죠. 뭐? 예, 네, 그건 안 그럼 되죠. 어디서 푸냐고? 뭐, 혼자. 혼자? 네. 나빴다 진짜. 혼자. 문 닫아줘요, 제가. 어? 혼자. 휴지 안 떨어지게 잘. 네. 얼마나 좋은 와이프예요. 아니지. 좋은 건데. 공을 들여요. 그래서 막 엄청. 몇 달에 한번 하니까 엄청 막. 그래요. 불쌍하긴 하죠. 아직, 불쌍한 건 예. 네. 솔직한 얘기야. 젊은데. 아직 한참이야. 네. 그래서 내가 늦둥이 하나 낳았잖아. 터울이 너무 많이 나는데? 진짜 늦둥이잖아, 이제 예, 네, 나는. 완전 늦둥이죠. 너도 늦둥이 하나 있는 사주거든. 진짜요? 그냥 부부공실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 네 남편도 싫어할 수도 있을걸. 애매, 예, 반반인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뭐, 근데 아, 가끔, 예.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들 낳을 자신 있으면 안 돼. 아들은 낳고 싶어요. 아들 낳으면 아주 잘난 놈이 나올 것 같아서. 남편도 잘생겼어. 네, 잘생겼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만히 두겠어. 지가 행실을 똑바로 해야죠. 근데 끼는 있어 예, 남편도. 끼도 있어요. 여자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고. 그걸 맨날 그거 막느냐고 고생한 거야. 내가 어차피 잘났으면 여자들이 두겠어 그냥. 나가면 또 매너도 좋은데. 맞아요. 매너 좋아. 딱 좋은 걸딱 갖춰 있잖아. 근데 자기 중심은 많이 잡은 건 있어. 네. 술은 왕땅 쳐도 집엔 들어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심한 거야. 예, 네, 딱지 그게 딱 있어서. 예. 그가 지존은 지킨 거야. 네. 그거 못 지켰으면 못 살아 아유, 도래네. 당연하죠. 나는 돼도 지는 안 돼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왜, 나는 그렇죠. 떳떳하고 너는 불륜이고. 예, 뭐 나는 그 외로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 너는 봐. 안 돼. 왜, 그 모르겠어. 왜 그런지. 근데 좀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본인도 밖에 친구들 많잖아, 솔직히. 없진 않아. 네. 만나려면 뭐. 근데 본인도 선은 커. 네. 다가오려면. 다가왔던 애들도 있고. 잠깐 썸탄 것도 있고. 어릴 때니까. 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근데 지금 하지 말어. 내 지금도 누구 이렇게 잠깐 호감 가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없어요. 조심해요. 제가 못 남편은 아니니까 다가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본인이 안 하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귀찮은 게 절제가 많아. 네, 그냥 귀찮아요. 네. 그리고 살 많이 쪘어 본인. 네. 좀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이게 못 움직여가지고 계속 1년 넘게 좀 힘들어가지고. 몰라 이게 끝나면 자궁 관리 잘하고 관리 잘해야 돼. 자궁 쪽이랑 허리 쪽만 좀 조심하면 돼요. 잘못하면 허리도 나가면 이제 큰일 나. 그러니까 허리는 큰일 날것 같아요. 허리는 옛날부터 예, 그랬어. 안 돼도 좀 돼가지고 몇년좀 됐어요, 올해. 그리고 본인 직업병도 있었어. 근데 이거 직업병으로 인정을 안 해준대. 헐. 그러니까 어쨌든 잘해서 몰라 본인은 이런 어디서 테스트를 잘 받아서 잘 마무리를 잘 져놓든지 네. 확인을 정확하게 잘해. 그래야지 앞으로 인생이 좀 나아져. 이제 이거는 본인이 가서 결정하는 거야. 네. 그리고 재테크를 해 집으로다가. 집으로요? 그럼 돈벌수 있어. 왜냐면 본인도 씀씀이 많아. 엄청 예뻐요. 그러니까 그거를 딴 데다 묶어. 집에다 묶든지. 네. 묶어놔야지 돈 벌어. 안 그러면 맨날 다 쓰고 없어. 네. 훌라당 다. 훌라 다 나. 남편 써. 본인 둘 써. 다 잘. 엄청 써요. 엄청. 그러니까 모일 날이 없는 거야. 예. 네, 모이면 다 들어오면 써야 되니까요. 애들도 최고 꿇어줘야 돼. 맞아요. 이러면 남는 게 없어요. 정신 이제 차리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맞아. 이제 돈다 바닥났어.
아이고. 그래도 못 버는 거 아니야. 네. 본인도 못 버는 거 아니고 남편도 그 정도면 잘 벌어다 주는 근데 너무 쓰는 게 많아서 거야. 이제 좀 많아서 그래. 예. 그걸 반만 본인 애들이 3,400씩만 네. 딱 300씩만 저축해도 괜찮겠다. 할수 있거든, 솔직히. 맞아요. 응? 한 사람 월급 갖다 쓰고, 남고, 성과금 남으면 다 써버리고. 다 쓰니까 꽁돈은 다 써야 되니까 꽁돈은 다 써야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지고 여태. 어쨌든, 잘해서 이거 먼저 잘 네. 해놔요. 그래야지 애한테도 편해. 돈 들어요. 어차피 이래서나 저래서나 써. 내 인생에 한번 투자를 한다는 생각해. 그래서 내 길이 어떤 건지 정확히 판단을 잘 줘. 열어봐야 아는 거죠. 신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본인은 무당이 돼도 본인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심히 걱정이래. 아, 그렇죠. 인간인지라. 이제 한 번은 테스트를 잘, 어쨌든 오늘 이달이나 어쨌든 잘 받아보면 좋아요. 알았죠? 마음을 정할 때죠, 네? 이제. 네, 그때 한번 알겠습니다. 오세요. 네.